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작품은 김향숙 작가의 단편소설 여자와 우산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저는 좀 화가 여러 번 났습니다. 작품 속 인물들의 말과 행동들 때문인데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재미있다고 말하긴 좀 못하지만 소설적으로는 분명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작품 낭독을 시작할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자와 우산. 김향숙. 바람은 흡사 바늘침 같다. 잘 디잔 얼음 조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다. 무릎, 귓볼, 뺨, 목젖, 심장 모두를 아프게 한다. 견디기가 쉽지 않다. 왜 정우는 찻집에 가자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 어두운 골목을 벗어나면서부터 줄곧 막막한 얼굴을 했던 정우에게 그러나 나는 아무런 말도 꺼낼 수가 없다. 정우는 지금껏 무슨 생각에 골몰해 있는 모습인 것이다. 아주 무섭도록 심각해 보인다.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차라리 아무 말 없이 그냥 걷는 것이 낫겠다. 어째서인지 정우가 입을 여는 것을 조금은 두려워하게 된 나는 남산으로 오르는 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젊은이들을 쳐다본다. 서로의 허리며 어깨에 팔을 두른 채 뜨거운 눈길을 주고받는 젊은이들. 뜨거운 눈길은 전류처럼 내 가슴을 흔들어 놓는다. 보는 것만으로 얼음 조각들 속에 쟁여진 듯한 내 마음에 온기가 전해져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일말의 쓸쓸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부터 정우는 나와 떨어져서 걷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다는데 생각이 미친 때문인지도 모른다. 내가 싫어진 것일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정우에게로 눈길을 돌린다. 정우는 내 시선과 마주칠까를 저어하듯 앞만 곧바로 쳐다보며 걸을 뿐이다. 나쁘지 않은 그의 옆모습. 그러나 그렇게 여기는 것은 내 생각이고 정작 정우 자신은 스스로를 야수로 칭하기를 잘하였다. 영락없는 미녀와 야수로군. 흠. 머리카락을 빗을 때면 간혹 그의 울퉁불퉁한 면상이 내 얼굴 옆으로 떠오르곤 하였다. 여관방의 면이 고르지 못한 거울 속에서였다. 선량한 야수님이신데? 하고 내가 말했을 때 정우는 얼마나 환하게 웃곤 했었나. 약간 모자란 듯한 그 눈의 흡입력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우산을 뒷주머니에 찔러놓고 다니던 포켓북을 그는 어디에서나 잃어버리기를 잘했다. 어딘가 헐렁한 그 점이 좋았던가 보았다. 그랬는데 오늘 밤 정우는 아무래도 여느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질 않은가. 아주 냉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거듭해서 단속하고 있는 것도 같다. 정우만은 여럿의 얼굴을 지닐 수 없다고 믿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내 희망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불안한 느낌을 떨쳐버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정우도?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럴 리가. 나는 거푸 고개를 저었지만 내 마음속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못 본 척 할 수는 없다. 1년 전의 그 어느 날처럼 가슴엔 무수히 많은 금이 그려지려 하는 참이었다. 크게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던 그 나날들. 불을 켜지 않아 뿌연 막으로만 보이던 천장을 향해 반드시 누우면 뜨거운 눈물이 가슴 언저리로까지 흘러내리곤 했었다.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아?
자신에게 던졌던 그 수많았던 물음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물음들이 날 사로잡는 것일까? 그 물음에 답을 구하려는 듯 나는 또 정우를 쳐다보아야만 했다. 그는 이제 석상처럼 보였다. 말을 붙인다는 것을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저기로 갈까? 정우는 야외 음악당 앞쪽의 빈 벤치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추울 거야. 나는 멈추어 섰다. 자신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 짐승이라는 느낌인 채. 그러나 정우는 자신이 눈짓으로 가리켰던 벤치 쪽으로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정우는 내 마음 따윈 전혀 샘에 넣을 줄 모르는구나. 난 추위에 약하잖아. 조금만 앉았다 가지. 정우는 벤치에 앉으면서 말했다. 나는 그러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는다. 이 석연차는 불안한 느낌을 떨쳐버리기 위해 애쓰면서. 이리로 와서 앉아봐, 기화야. 기화야 하고 내 이름을 부를 때의 정우 목소리는 얼마나 다정한가. 눈을 감고서 정우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언제나 숨이 막히는 듯하곤 했었다. 내 의지의 끈 따윈 찾을 길이 없게 되곤 하진 않았던가. 정우 옆에 앉게 되면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 있으리란 예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만 여느 때처럼 말 잘 듣는 아이이기나 하듯 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만다. 정우는 내 손을 잡고 우리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시가지의 불빛들 쪽으로 눈길을 주고 있었다. 수많은 열꽃송이들. 밤의 시가지는 열꽃들이 흐드러지게 만발한 들판과도 같다. 정우와 손을 잡으면 어깨의 살이 닿기만 해도 가슴 속에서 무수한 열꽃들이 한순간에 만개하는 듯한 느낌이 되곤 했던 나날들이 불현듯 떠오른다. 그것은 어쩌면 내 손을 잡은 정우의 손에서 아무런 열기가 전해져 오지 않음을 의식해서인지도 모른다. 정우는 지금 숙제를 하듯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정우의 손에 든 내 손을 빼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째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정우를 무안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라고 여기지만 그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생각이 더는 이어져 나가지 않는다. 온몸을 에워싸는 추위 때문이다. 춥다. 너무 추운 것이다. 턱이 자꾸만 들들댔다. 나는 기침을 터뜨렸다. 정우가 뿜어내는 담배 연기도 한 몫을 했던 것이다. 그만 내려가면 안 될까? 기화는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우는 그렇게 물어왔다. 나는 얼떨결에 벤치에서 일어났다. 내가 그 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 산딸이 가까운 임산부처럼 부풀어 오른 배에 지퍼가 달린 커다란 돈주머니를 찬 모습을 한 정우의 어머니. 정우의 어머니에게 여자라는 단어는 얼마나 왜소해 보였던지. 정우와 내 몸무게를 보태야만 아주 간신히 평형을 이룰 듯 싶었던 거대한 몸집. 4개월 전 정우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순간의 현기증이 되살아난 탓일까. 수렁 속을 걷는 듯 걸음을 내딛는 것이 몹시 힘들게 여겨지지만 걷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 정우와 멀어지고 싶기 때문이다. 기화는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해? 정우의 그 물음은 정우의 어머니가 날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기 위해 던져진 것이 아니었을까? 비겁한 사람. 믿기가 어렵다. 정우는 남자가 아닌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권리를 가진. 정우의 어머니가 날 마뜩찮아 한다는 것쯤이야 처음 만났던 날에 알아차렸던 참이었다. 정우의 어머니는 스스로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단속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식품점에 달린 조리풍이니 라면땅 같은 과자가 든 상자가 천장에까지 닿도록 쌓여있는 방에서 30여 분쯤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내 마음이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나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정우 어머니는 저먼 아이를 향해 목청 높여 삿대질만을 해댔기 때문이었다. 정우를 따라 그의 어머니를 만나러 온 것을 깊이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걸레질조차 되지 않은 어지러운 방, 멈출 줄 모르는 고함 소리, 내가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임을 느꼈기에 나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그 얘길 어머니께 말씀드렸냐고 묻고 말았다. 미쳤니? 그런 얘기를 내가 하게? 정우가 펄쩍 뛰던 그때 왜 나는 이상하게 안도가 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하였을까? 한번 결혼했다가 아이까지 낳은 후 곧바로 이혼하고서 복학한 여자. 내 정체에 대해 정우가 입 다물었다는 것이 당연하고 고마운 일로 여겨지면서도 또 한없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언제까지 감추어둘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나는 들릴 듯 말 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우리 어머니가 입에 거품을 무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속인다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일로 여겨진다는 말은 입안을 맴돌 뿐이었다. 구태여 밝혀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정우는 딱하다는 듯 혀를 찼고 그때 정우의 어머니가 방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기화예요. 내가 늘상 얘기하던. 정우는 한껏 어리광을 부리듯 말했다. 얘가 그 피렘이냐? 네 녀석을 혼 빠지게 만든? 정우의 어머니는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를 순식간에 훑듯이 살펴보았는데 난 시선을 아래로만 줄 수밖에 없었다. 흰자위가 두드러진 쌍꺼풀진 두 눈의 강한 빛을 감당하기 힘들어서였다. 내가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않게도 정우의 어머니가 날 경쟁자로 여긴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느낌은 내게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난 그런 유의 느낌에 붙잡혔던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모퉁이에 복이 붙겠니? 불을 단 담배를 두텁고 건조한 입술 사이로 밀어넣기 직전의 정우 어머니의 말이었다. 한동안 나는 멍한 채로 그 말이 내 야윈 얼굴에다 빗대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게다가 머리통 속은 또 너무 살이 쪘나 보구나. 멍한 기색을 한 걸 보자니까. 담배 연기를 내뿜는 정우 어머니는 트림을 하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기화가 남자애들한테 얼마나 인기인데요? 하긴, 네 녀석들 나이의 취향에는 맞을지 모르겠다만 내 보기엔 틀렸어. 내 보기엔 틀렸어. 그 말은 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다. 나는 정우를 쳐다보았다. 못을 빼어줄 사람은 정우뿐이어서. 난 기화가 좋은데요. 내 마음을 알아차렸던 것이었을까. 정우는 어깨를 들썩이며 그렇게 말했다. 이 애미보다도? 정우 어머니는 희물희물 웃으며 그의 귀를 슬쩍 잡아당겼다. 당치도 않은 비교를 하시다니 어머니답지 않으신 말씀인데요. 정우와 정우 어머니의 눈길이 얽혔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못마땅해하는 기색이었다. 니들이 연애하는 건 말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도록 해라.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는 건 말이다. 정우 어머니는 통고하듯 말했고 그러자 정우는 제 결심이 변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하고 받아 말했다. 단단한 어조였지만 난 그때 정우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었다. 생김새만으로 그것도 첫 만남으로 기화를 며느리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건 공정하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우는 계속해서 기화는 참 여리고 착한 여자애라는 말을 덧붙였다. 글쎄, 그거야 네 녀석 생각인 게지. 하지만 이 애미 눈엔 저렇게 생긴 아인 애인 노릇에 적합하지 마누라로서는 별로라는 생각이 드는걸.
너무나 당당한 정우 어머님 아래 나는 숨조차 크게 내쉴 수가 없었다. 첫 번의 결혼에서 실패한 마누라가 바로 자기 자신인 때문이었다. 네 녀석 나이 때는 그딴 걸 알아보는 눈이 있을 리 없겠지만 산전수전 다 겪고 나면 척 보면 알게 되는 거지. 마누라를 자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결혼만은 신중해야 하는 거야. 정우 어머니는 이어서 내가 네 녀석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네 녀석도 어머니 비위에 맞는 마누라를 맞이하도록 애쓰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말을 했다. 그래야 셈이 맞는 거지. 그 말을 끝으로 정우 어머니는 가게로 나갔고 난 정훈의 집을 나왔다. 정우가 내 옆으로 바싹 붙어서며 우리 어머니는 바위 같은 분이셔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런데 요즘은 바위도 크레인으로 옮겨놓을 수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너무나 비참하고 당황했던 나머지 어떤 말도 입에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정우 어머니를 괴롭혀 주려면 정우와 꼭 결혼을 해야만 할 것이었는데 그 다음이 무섭기만 했던 터였다. 결혼 생활이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나는 이미 경험해 보질 않았던가. 또다시 그 어려움을 되풀이할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떠오르면서 나는 정우에게 나와 꼭 결혼해 주어야 한다고 매달릴 수가 없었다. 정우는 그런데 나의 침묵을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무서움증 때문이라고 여겼음에 분명했다. 걱정하지 마. 결혼은 내가 하는 것이지 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정우의 다정한 위안의 말을 듣는 동안에도 난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가. 저렇게 생긴 아인 애인 노릇에 적합하지 마누라로서는 별로라는 생각이 드는 걸. 정우 어머니의 말을 잊기 어려웠던 나는 정우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다. 정우 어머니를 만났던 일 자체를 잊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정우와 나 사이에 정우 어머니가 등장한 적이 있었던가? 한 번도 없었다. 괴로운 일을 떠올리기 싫어하는 나로서는 정우 어머니 얘기를 하다 보면 정우가 어쩔 수 없이 날 애인 노릇에 적합한 여자로 생각하게 될 것이 두려워진 탓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럭저럭 잘 되어 나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려 애써온 것이었다. 그랬는데 결국 오늘 밤 정우 입에서 그의 어머니가 들먹여진 것이다. 정우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 그때 누군가가 내 오른팔을 낚아채웠다. 정우였다. 이상한 건 내 마음이다. 정우로부터 멀어져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우가 내 뒤를 따라와 주었던 것이 기쁘고 반가웠다. 난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정우의 눈을 들여다보고 싶어진다. 눈빛의 화장은 쉽지 않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추운데 어디 다방이라도 들어가지. 내 시선을 피하려는 듯 등을 돌린 정우는 뚜벅뚜벅 앞장서서 걸어간다. 내 마음속의 기쁨, 반가움은 순식간에 쓰러져 버렸다. 쉽게 정우 뒤를 따를 수가 없다. 집으로 가버릴까? 길 건너편 카페 겨울 앞에 선 정우는 나에게 한 번 더 고갯짓을 하고 난 다음 겨울에 문을 열었다. 난 결국 정우의 이야기를 듣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아니, 내 의지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게 옳겠다. 상대가 정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난 누군가의 말을 거절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내 마음을 따르기보다 그냥 누군가가 하자는 대로 해버리는 것이 버릇이 된 때문일 것이다. 어머니는 언제나 되풀이해서 말하곤 하질 않았던가. 고집이 승한 여자는 사람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을 수 없기 마련이야. 그러니 제 주장 따윈 내세우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란다.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다. 여자란 모름지기 물 같아야 한단다. 내가 늘 어머니의 말에 승복했던 것이었을까?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귀여움 받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어머니가 때때로 낯선 적도 여러 번이었다. 그러나 이 즈음의 나를 보면 나는 결국 어머니의 되풀이되는 말에 길들여져 왔음을 깨닫게 되곤 했다. 어머니는 귀여움을 받는다 라고 표현했지만 어쨌든 상대방으로부터 호의가 깃들인 눈길을 받으려면 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나 나름대로 터득한 결과에서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정우가 원하는 대로 카페 겨울로 들어서는 동안 난 정말이지 스스로를 못마땅해 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었다. 아니, 못마땅해 한다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에 휩싸여든 것이다. 왜 나는 거듭 실패하는 것일까? 앉아. 정우를 내려다보며 섰던 나는 그의 옆자리에 앉는다. 그렇게 하면 정우의 눈을 정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고역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서다. 포기가 빠른 나. 난 어느덧 정우가 무슨 말을 해오더라도 발밑이 흔들리는 듯한 놀라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짐의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터였다.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여겨졌다. 난 정우에게 사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집에선 늘 꿀차를 마셨댔지? 정우는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여준다. 그리고는 차 나르는 아가씨에게 달지 않은 식혜를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두 그릇의 식혜가 탁자 위에 놓여졌다. 정우도 나도 식혜 그릇으로 손을 내밀지 않는다. 침묵 속에 앉아있을 뿐. 다른 자리의 연인들 쪽으로 건성의 눈길조차 주지 않고서 그냥 묵묵히 자신만의 생각에 붙들린 모습이었다. 자신만의 생각? 그러나 사실 내 머릿속은 텅 빈 채였다. 그저 한없이 쓸쓸하다는 느낌이질 않았던가. 침몰 직전인 것 같구나. 쓸쓸하다는 느낌이 걷잡을 수 없이 강해지면서 울음을 터뜨릴 것도 같았던 내게 정우의 말은 울음을 막아주는 뚝 노릇을 해주었다. 어렵고 난감한 일이 생기면 울음으로써 해결하려는 여자애들은 딱 질색이야. 하고 언젠가 정우가 말했던 것을 떠올린 때문이었으리라. 내가 그렇게 심각해 보여? 나의 반문에 정우는 주저없이 응 하고 대답했다. 나는 한동안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아니,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헛된 일, 일종의 허위로 여겨진 때문이 아니었을까? 모르겠어. 그냥 끝없이 쓸쓸하다고 여겨지는데.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사랑은 무엇일까? 정우와 난 우리의 모두를 건 사랑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말들을 왜 정우에게 토해내고 싶지 않다고 여기는 것일까? 기화야. 정우의 짧지만 깊은 한숨소리. 어머니가 그 내막을 알아버리셨어. 내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짱 하고 얼음장이 갈라지는 소리. 오랫동안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언제? 어떻게? 또 아셨으면 어때? 나는 입술을 씹고 또 씹었다. 그 말을 듣게 되리라고 짐작했으면서도 정작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이란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어머니를 설득시켜 보려고 무진 애를 썼어. 하지만 기화도 우리 어머니를 한번 봤으니까 사태를 추측하는 것이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 어렵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하는 나. 기화야, 난 이번에야 내가 얼마나 시시한 놈인가를 분명하게 깨우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지.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기화 편에서 보자면 이따위 인간하고는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이로울 수 있겠다 라는 말을 보태었다. 이로울 수 있겠다고?
나도 모르게 크게 벌려진 입은 크게 다물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 순간 그따위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정우가 시시한 걸 알게 되었으니까 헤어지는 것을 이롭다고 여겨야 한다니. 난 그저 기화야. 정우의 얼굴에는 당황해하는 기색이 뚜렷하다. 그러니까 정우의 마음속 저울의 잣대는... 나는 말을 이어갈 수가 없다. 사람을 잘못 보았다는 생각이 너무나 깊은 서러움을 불러일으킨 때문이었으리라. 제기랄. 그래, 난 이 정도로 형편없는 인간이야. 좀 더 솔직하게 까발려볼까? 난 어머니가 기화의 과거를 알게 되어서 어느 면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를 일이야. 왜냐하면 듣고 싶지 않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격렬하게. 그리고는 두 팔로 내 가슴을 감싸 안아야만 했다. 참기 어려운 추위 때문이었다. 난 참으로 바보였다. 그동안 줄곧 정우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만 했다는 것이 이제야 난감한 일로 여겨지다니. 기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는 아닐 거야. 나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정우를 원망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탓하는 것이 조금은 덜 괴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한 때문이었을 듯도 싶지만, 기화는 모를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의자에 머리를 기댄 정우의 눈은 감겨 있었다. 그래, 난 정우의 기분을 헤아리기가 어려워. 이 기가 막히는 순간에도 저마다의 굴 속을 떠나려 하지 않는 정우와 나. 그것을 떠올리자 난 참을 수가 없이 자신이 싫어지고 만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 윙윙대는 말소리들은 사라져갈 줄을 모른다. 기화 걘 왜 그 모양일까? 아무래도 걔한테 숨겨진 결점이 있는 모양인가 봐. 첫 번째 결혼도 1년 만에 깨졌지 않았어? 그 결혼은 기화가 먼저 깨뜨리자고 했다더라. 얜 그 말을 어떻게 믿니? 이혼을 하면 손해를 보는 쪽은 여자인데. 게다가 남편 되는 치가 꽤나 부자였다지 않았어? 기화가 돈을 밝히는 편은 아니지 않니? 돈 보고 눌러 살 애는 아니었을 테니까. 사람 속은 겉모습과는 다른 거야. 나는 귀를 막는다. 실패는 한 번이면 족하다고 믿었는데. 날 사랑해? 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물음이었다. 정우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인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려고 해서 나는 손등으로 눈을 눌러주었다. 기화는 내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 상대가 자신이었다는 걸 모르지 않을 거야. 정우는 우리가 2년 전에 만났어야 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정우의 말에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다가 아니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깊은 회오의념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결혼을 하나의 탈출구로 여겼던 나의 철없음을 뼈저리게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어느 때나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으매랴. 오직 집을 떠나기 위한 목적에서 선택했던 결혼. 그것이 지금은 우스꽝스러운 일로 여겨질 뿐이지만 그 당시엔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던 것일까. 어머니의 버릇이자 지병이던 잔소리가 그해 가을에는 극으로 치닫는 듯 하지를 않았던가. 20여 년 세월을 남편 없이 혼자 몸으로 지내온 어머니에게 나는 또 하나뿐인 자식이었기에 어머니의 모든 관심은 내게 쏠리기만 했었다. 나에 대한 어머니의 정성이 너무나 지극했으므로 나는 어머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날 어머니의 분신으로 여겼고 그랬기에 난 적어도 겉으로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말 잘 듣는 착한 딸 노릇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었으리라.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서 나는 어머니와 분리되고 싶어하는 내 안의 욕구가 점차로 높아져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7시 이후의 외출은 금기였는데 나에게 그 금기가 참을 수 없는 덫으로 다가온 것이 시발점이었다. 어머니에게 7시는 무리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을 따름이었다. 얼마나 험하고 무서운 세상인가. 어머니의 말은 옳았다.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세상이라고 해도 7시 이후의 외출은 어머니가 함께가 아니면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결국 난 어머니의 복제품이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든 날들이 계속되면서 난 어머니에게 내 바람을 밝혔고 그에 비례해서 어머니는 더욱더 어머니 주장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가 보았다. 뿐이었을까? 그 무렵의 난 고지대의 수돗물 사정과도 흡사하였던 내 용돈 수령에게도 진력이 났던 참이었다. 부자는 아니지만 매달 3층짜리 점포에서 받는 집세로 돈이 결코 부족할 리가 없는 어머니가 유독 내게만은 지출 내용을 일일이 밝히게 하면서 용돈을 아주 조금만 주곤 한 탓이었다. 돈을 헤프게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어머니 말에 수긍하면서도 내 처지가 한없이 답답하게만 여겨지곤 하질 않았던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죽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의 당혹감을 잊을 수가 있을까. 이웃집 용식이 할머니가 옆집 마다들과 선을 보게 하면 어떠하겠느냐는 말을 해온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다. 좋은 자리야. 부모 재산 든든하겠다. 사람 여물어. 게다가 신랑 자리가 기와한테 쑥 빠진 형편이니 더 볼 것 없는 거지. 당사자인 내 뜻 따위는 물어보려고도 않고 어머니만 쳐다보았던 용식이 할머니. 여느 때의 나 같았으면 그런 용식이 할머니를 너무나 엉뚱하게 여기며 선을 본다는 이야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다.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 자연스레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있게 되는구나. 내 가슴은 설레기까지 했었다. 시선을 어머니한테 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세상에, 우리 기환 아이가 몇인데? 아직 학교조차 마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난 기화를 빨리 결혼시키지 않을 작정을 하고 있어요. 대학원에도 보내고 유학과정 시켜서 아주 박사로 만들어 볼 작정이랍니다. 어머니의 어조는 단호했다. 마치 어머니의 딸이 박사학위라도 얻은 양. 딸아이한테 뭔 그런 고생을 시키려 들어? 여자랑 그저 시집 잘 가는 게 제일인 게지. 시집이란 거 잘 가려서 가지 않으면 시집 식구들 좋은 일 시키는 일 아니겠어요? 더구나 신랑 자리가 맞으라면 없던 일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용식이 할머니. 어머니는 자르듯 말했고 그러자 용식이 할머니는 중매일을 업으로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인지 그제야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기와 뜻은 어떤지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어.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용식이 할머니의 체념은 빠르지 않았다. 그래도 이런 일은 당자한테 물어봐야지. 기화야, 어서 말씀드리지 그러냐? 어머니는 날 재촉하기까지 했다. 그 댁이 얼마나 알토란 같은 부잔데? 용식이 할머니는 슬쩍 덧붙이기를 잊지 않았다. 시집에 돈이 있으면 그 유세가 또 대단치 않기가 일수 아니겠어요? 몇 마디 더 주고받던 어머니는 마침내 입씨름마저 귀찮아졌던지 기화야, 뭐 하는 거냐? 어서 말씀드리지 않고? 라고 말하며 내게 눈짓을 보냈다. 어머니가 너무나 당당해 보인 때문이었을까? 선을 보겠다는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어이없어하던 표정이라니. 저 철없는 것, 선보는 일은 니들끼리 해보는 미팅하고는 다른 것인 게야. 어머니는 쯧 혀를 찼다. 그리고는 조금은 냉정해진 목소리로
이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 나는 용식이 할머니와 선을 보러 갔다. 어머니는 자리를 깔고 누웠지만 내 뜻을 꺾지 못했을 따름이었다. 신랑 될 사람은 키가 컸고 못생긴 데가 없어 보였으며 또 내게 아주 친절하였다. 그런 점들이 결혼을 하기로 작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준 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신랑의 존재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었다. 결혼을 한다는 것,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한동안 날 보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결혼식 준비를 해주었다. 딸과의 불화를 소문내지 않고 싶었던 까닭에서였을 것이었다. 결혼식 전날 밤, 어머니와 나는 거의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하였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몹시 불안한 마음을 누르기 힘들었다. 신랑 될 사람과 정말 깊은 속내 이야기를 해보지도 못했다는데 생각이 미치기도 했던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께 내 불안함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어머니가 결혼식을 취소하자고 나설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에. 신랑 될 사람과 밤늦도록 다니면서 난 이미 자유의 공기를 맛본 상태가 아니었던가. 더군다나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내게 박사학위를 얻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고 다그쳐 댈 것이 분명했다. 아무리 궁리해 보아도 결혼 쪽이 나은 도피처였다. 신랑 될 사람은 내게 아내 이외의 노릇은 바라지 않는다고 엄명했던 터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새 생활을 받아들이자. 난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살면서 생겨날 정을 바탕으로 이제야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리라던 내 기대는 그러나 결혼 일주일 만에 싹둑 잘려지고 말았다. 남편은 내게 가계부를 주었고 또 그 가계부를 일주일마다 점검하였다.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더라도 플라스틱 용기의 것을 사라고 말할 만큼 그가 알뜰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걸 모아두면 무엇에 쓰더라도 쓰임새가 있을 테니까. 남편의 말은 옳았는데 난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을 좋아할 수가 없었다. 남편과 나 사이의 차이점은 날이 갈수록 두드러졌다. 내가 지출한 문화비라는 레코드 두 장과 책 두 권의 비용을 보았을 때 남편은 그만 눈썹마저 찌푸려가며 붉은 볼펜으로 가위표를 그었다. 결혼한 여자가 객적계 레코드는 무슨... 남편은 또 음악에 취해 사는 생활은 건전하지 못하다는 충고도 서슴지 않았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생활을 내가 답습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 또한 빠뜨리지 않았다. 집안의 청결, 맛있는 음식 마련에 모든 정성을 기울이며 집안의 여러 경조사를 내일처럼 챙기는 마음 씀씀이 같은 것들을 하루라도 빨리 배워야 한다고. 내가 그처럼 열망했던 밤 외출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편은 용건이 없는 외출을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으며랴. 나는 결국 또 다른 새장 속으로 갇힌 새 한 마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새로운 새장은 지난번의 새장보다 더욱 불편한 것도 사실이었다. 어머니는 어느 때나 날 위해 주었지만 남편은 자신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나에게 주입시키려 들곤 했던 것이다. 당연히 남편과 나는 사이가 좋지 못했다. 나는 남편에게 이것은 내가 바라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말을 했고 남편은 그러자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던 것은 당신이 예쁘기도 했지만 당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7시까지는 귀가하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를 대할 면목이 없기도 했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즈음, 나는 내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다. 체념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나는 스스로에게 그 말을 들려주곤 했었다. 그러나 나는 무책임하고 철없는 아내답게 이것이 내 삶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세 끼니 밥을 해먹고 집안 청소를 하고 나면 지겹다는 마음으로 드나들었던 강의실과 학교 교정의 곳곳들이 눈앞에 떠오르곤 하였던 것이다. 그럴 적이면 그만 울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질 않았던가. 어머니를 원망하고 나 자신을 탓하고 또 탓하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남편의 나에 대한 실망감도 커졌던가 보았다. 당신은 겉모습만 여자다울 뿐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못해. 여자답지 못한 여자는 사랑을 받기 어렵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을 때면 언제나 가슴이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받기 어렵다는 말에는 마음이 위축되곤 했기 때문이었다.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아기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열병으로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좀 더 계속될 수 있었을까? 무의미한 물음. 어쨌든 아이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남편과 헤어질 수 있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가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렸다는 것만으로 나를 용서할 수 없어진 것이었다. 저 사람은 어머니와 너무 달라요. 그런 주제에 어머니를 닮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었어. 남편은 고자질하듯 말했고 시어머니는 그 점을 이제야 깨닫게 된 아들이 대견한 모습이었다.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일찍 헤어지는 것이 낫다. 그러게 내가 애초에 뭐라고 했니? 외모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충고를 했었건만. 다음에는 어미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남편과 나는 각기 저마다의 어머니네 집으로 돌아갔다. 애미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소동은 없었겠지. 어머니 또한 그 말을 빠뜨리지 않았지만 난 끝내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 박사과정 마쳐야 한다. 알았니? 다 잊어버리고 공부만 하는 거다. 이렇게 될 것을 예견이나 했던 것처럼 휴학으로 처리해둔 어머니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난 학교로 돌아갈 생각을 했던 터였다. 공부를 계속해서 학위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란 생각을 했었기에. 그러나 도서관 옆자리에 앉게 된 정우와 친해지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우와의 만남이었을 뿐이었다. 정우는 내게 첫사랑이질 않았던가. 기화야, 다음번엔... 정우가 입을 연 순간 난 놀랍게도 새로운 희망의 감정에 붙들리게 된다. 마음을 다치고 싶지 않거든. 앞으로는 우리 또래 남자 녀석들과는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도움말은 그뿐이라는 정우의 말을 듣는 동안 내가 떠올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경포대 바닷가에서 날 쳐다보던 정우의 눈이었다. 그 눈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과거는 훈장도 또 아물 수 없는 상처도 아닌 그저 지나간 삶의 한 통과 지점에 불과할 뿐이라는 그의 목소리는 또 얼마나 정결한 울림을 자아냈던가. 나는 그때 그 눈의 순결함을 믿었다.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우는 이제 내게 이별을 고하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녀석들이 원한다고 해서 쉽게 너의 전부를 주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머리가 나쁜 나는 정우의 말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 그를 망연한 눈길로 쳐다만 본다. 정우는 내 시선을 맞바라 볼 수가 없었던지 고개를 탁자로 수그렸다. 내 얼굴이 차츰 달아오른다. 그러면서 나는 깨닫는다. 내가 그의 말 뜻을 정말로 헤아릴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정말이지 한순간도 정우 곁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설 수가 없다.
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여자는 제 몸 간수를 잘해야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게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송곳이 되어 내 가슴을 파고드는데 왜 나는 자꾸만 고개를 젓기만 하는가. 뜨거운 눈물이 뺨 위로 흘러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우에게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기화야, 미안하다. 정우의 목소리엔 숨길 수 없는 짜증스러움이 드러난다. 정말 모든 것이 심파조다. 그렇지 않니? 나와 너 둘 다 참으로 구태의연한 모습들이라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정우가 먼저 의자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나는 여전히 옴짝하지 않는다. 정우와 나는 끝난 관계다. 믿기 어렵지만 정우 또한 자신의 어머니의 세계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확인한 이상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까? 난 그저 혼자 있고 싶을 뿐이었다. 내가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전 남편과 정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을까. 사막의 한가운데 놓여진 느낌에 휩싸여든 참이었다. 넌, 기화야, 너란 애는 끝까지 날 혼란스럽게 만드는구나. 정우는 다시금 내 옆의 의자에 털퍼덕 주저앉는다. 난 기화가 내게 매달려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넌 몹시 거침없고 용기 있는 애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상한 건 지금이 내 기분이야. 형편없는 쪽은 나인 것 같고 나한테 이따위 기분 들게 하는 기화가 괘씸하게 여겨지고 정우는 길 잃은 아이와 같은 표정인 채로 기화 너의 정체를 모르겠다는 말을 한다. 제발 말을 해봐, 기화야. 거듭해서 재촉하는 정우. 무슨 말을... 정우와 나의 눈길이 부딪혔다. 넌 지금 나와 헤어진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어. 정우는 부르짖듯 말했고 그 순간 의자에서 일어난 나는 카페 겨울을 나오고 만다. 정우가 정말 지겨워진 탓이었다. 바람은 좀 더 차가워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수그리지 않고 안간힘을 다하여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걷기 시작하였다. 몇 걸음 걷지 않아. 그러나 난 정우에게 붙들리고 만다.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정우의 목소리는 아주 낮다. 용서라는 말은 우습지만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따지지 않고 그러마하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로. 널 보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에 오히려 억지를 부렸던 것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여준다. 한숨을 크게 내쉬는 정우. 정우는 나와 나란히 걷는다. 나는 혼자 집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정우는 들은 척도 않고서 지나가는 택시를 세우고선 나와 함께 탔다. 그의 친절함이 조금도 고맙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왜일까? 혼자이고 싶은 마음을 누르기 힘든 때문이었으리라. 정우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한 그의 상념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나는 갑자기 택시를 세워달라는 말을 하고야 만다. 내 어조의 절박함이 예사롭지 않게 여겨졌던지 택시기사는 별말 없이 차를 세웠다. 정우의 미간이 찌푸러들었다. 나는 혼자이고 싶다는 말을 했고 그는 이 시간에 여자 혼자 귀가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말을 하였다. 내 말을 듣도록 해. 정우는 다정한 어조로 말한 뒤 택시기사에게 다시 가달라고 부탁했다. 택시기사는 두 번씩이나 내 편이 되고 싶지 않았던지 정우의 말을 따른다. 정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구나. 짜증이 치밀어 오른 나는 그만 난 이제 정우의 여자가 아니라는 말을 입 밖으로 밀어내고야 만다. 침묵이 찾아왔다. 불편한 침묵. 그것은 형체도 없으면서 바위덩이가 되어 가슴을 누른다.
20여 분이 지났다. 늦은 시각이어서 택시는 거침없이 달려 정우와 날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앞에 내려놓고는 또 다른 손님을 찾아 떠났다. 정우는 쉽게 발걸음을 돌려가지 못하고 머뭇대었다. 무슨 얘기가 또 남았다는 것일까? 난 집으로 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깊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정우는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이 크다고 여기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그를 편안하게 놓아주자. 내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 그 일은 생각보다 고통스럽진 않다. 어쩌면 나는 정우를 원망하기보다는 가엽게 여기는지도 모르겠다. 내 자신이 어머니를 한때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겼듯 정우 또한 그러하리라는 생각을 한 때문일 것이다. 기화가 이처럼 착하지 않다면 내 마음이 훨씬 가벼울 수 있을 텐데. 잘 가. 정우와 더 이상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나는 우리 집 쪽을 향해 걷는다. 기화야, 내 말 한마디만 들어. 정우가 곧 내 옆으로 다가왔다. 기화가 착하지 않다면 이 말도 안 하려 했겠지만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는 정우가 날 놓아주지 않으리란 생각을 하는 나는 걸음을 멈추어 선다. 내 생각엔 기화는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기화가 내 누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게 할 거야. 나는 나도 모르게 뒷걸음쳤다. 눈을 감은 채. 내 충고를 황당하다고 여기지 말고 남자들은 거의 엇비슷할 테니까. 첫 남편이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우산 노릇을 해줄 거라고 믿어. 나는 이제 정우의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다. 아, 정우와 헤어지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가. 내게 필요한 것은 우산이 아니야. 정우는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서 다시 한번 되풀이 말했다. 우산 속에 있으면 비에 젖지 않아. 구태여 알몸으로 비를 맞을 필요가 어디 있겠어? 어떻게 하면 정우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정우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아, 하지만 그 말만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정우로부터 놓여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지라는가. 정우 씨가 어머니 핑계를 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라고 했더라면 정우 씨에 대한 추억 몇 조각쯤 내 것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진 나는 입을 다물어야만 했다. 어느덧 등을 돌린 채 내게서 멀어져가는 정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기분이란. 이 세상의 끝에 내버려진 듯한 쓸쓸함. 바로 그것이다. 칼날 같은 빗줄기가 등으로 박혀드는 것도 같지만 그러나 나는 견디어낼 것이다. 견디어내야만 한다. 그것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내 몫이라면 나의 쓸쓸함, 나의 외로움과 부디 친해져야만 할 것이다. 기화와 정우, 그리고 전남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아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세 명에겐 아주 똑같아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 명 다 독립적인 개체로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개체란 무엇일까요? 독립된 개체란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앞날을 개척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세 사람은 모두 독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어머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이 소설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둘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미숙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이나 인성이 참 좋아서 모든 문제를 잘 견디고 살아간다면 결혼 생활이 깨지는 건 막을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는요. 하지만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언젠가는 작은 금이 가고 그것이 큰 균열로 이어지면서 결국엔 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깨닫게 되겠지요. 왜 그때 참지 않고 터뜨리지 않았을까? 왜 나만 견디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일까를요. 기화의 경우를 좀 볼게요. 기화는 어머니의 간섭과 지나친 관심이 부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간섭만 벗어날 수 있다면 뭘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나의 탈출구로 생각해서 선자리가 들어왔을 때 앞뒤 생각 없이 결혼을 결심합니다. 사실 기화를 그렇게 만든 건 어머니의 양육 방식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기화의 어머니가 기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집이 센 여자는 사람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자기 주장 따윈 내세우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여자란 모름지기 물 같아야 한다. 라는 어머니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이 말은 여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닌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여자는 독립적이면 안 될까요? 독립적인 여자는 남편에게 또는 남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마도 어머니는 그런 삶을 살아오셔서 그게 편하니까, 그래야 가정이 평화로우니까 경험으로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거겠죠. 도대체 이런 룰은 누가 만든 건가요? 조선 후기의 성리학을 신보하던 양반님네들이 남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한 생각이 아닌가요? 그런 것을 지금껏 우린 미덕인 양 믿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독립적인 개체로서 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변화에 눈을 뜨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직 그것이 진리인 양 신봉하고 있다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의 결혼관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남자는 어떤가요? 전 남편과 정우. 이 인간들은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불끈불끈하면서 화가 났던 게 뭔가 하면 어쩌면 이 두 사람이 이리도 똑같은 모습이었을까 였습니다. 전 남편도 정우도 그럴듯한 외모에 반듯한 성품을 지닌 사람처럼 보였지만 까놓고 보니 결국 자신들의 어머니 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곧 법이었던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세상 밖에서 홀로 서보지 못한 그런 미숙한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한다고 껍적댔으니 그 결혼이 제대로 또 그 사랑이 제대로 될리 만무하죠. 거기다 기화까지 결혼을 탈출구 정도로 생각하고 없던 사랑은 살면서 정으로 쌓아 나가면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는 삶의 태도를 가졌으니 이런 세 사람 사이에서의 결혼이나 연애가 행복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두 남자의 이야기가 다 짜증이 났지만 특히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든 게 있는데요. 바로 정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우를 좋아하니까 어떻게든 그에게 의지해보려는 기화에게 자기가 먼저 어머니 핑계를 대면서 헤어지자 말해놓고는 기화가 잡지 않으니 그게 좀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한다는 소리가 기화는 전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합니다. 첫남편이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우산 노릇을 해줄 거라고 믿는다나요? 이게 무슨 강아지 소린가 싶죠. 자기가 결혼을 못해주니 다시 기화를 그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는 아주 나쁜 심보 아닌가요?
웃기죠. 저도 같은 남자이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제서야 기화가 정신을 좀 차렸는가 봅니다. 정으로부터 완전히 노연하기를 바라는 걸 보면요. 이런 일을 겪고서야 기화는 드디어 홀로서는 독립적 개체로서의 자기를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화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버려진 듯한 쓸쓸함, 견뎌내야만 한다. 그게 내 몫이라면 그 쓸쓸함, 나의 외로움과 부디 친해져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자립하여 서는 사람들은 원래 쓸쓸하고 외로운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타인에게 의지를 하려 하게 되고 그 외로움 때문에 자꾸 누군가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소설 속에서 우산은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여자를 보호해주는 보호자로서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산이 꼭 필요한가요? 저는 결혼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독립된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불행하든 행복하든 남 탓하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잘 꾸려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게 멋진 삶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김향숙 작가의 단편소설 여자의 우산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그때까지 행복하세요.